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말씀 조금 더 나갑니다. 그제보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으니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때 얼마나 우리 주 예수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 백성 구하러 이 길밖에 없어서 내가 사람이 되어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나를 배척해서 어디서 살 길을 얻겠느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생명이요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따라갑니다. 이 아침에도 오셔서 저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만의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다윗의 회개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범죄 후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왜 금세 회개할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소의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야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간다. 평소에 회개치 않는 자는 그 마음이 없을 때 회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를 짓고 실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선지자 앞에 주여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규정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다윗의 죄는 사형입니다. 율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없어요. 다윗의 죄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했더니 주께서도 너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나단 선지자가 대신한 너 또한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므로, 아, 율법에도 없지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제가 얼마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욥의 회개를 시작으로 회개의 중요성에 관하여 왜 회개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에 왜 회개하라고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어야,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가 뭐 100번 죽는다고 쓸데없는 일이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 주님의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그것이 주님의 피가 내게 묻혀져서 내 죄를 덮어주든지 물이 되어서 내 죄를 씻어주시든지 자우지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회개합니까? 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과 똑같은 돈 욕심, 명예 욕심, 음란함이 교회 가득해서 손볼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가버린 거 아니에요?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분이 어제 목사님인데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공감을 하면서, 아, 세상 이렇게 타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참 개척을 했다는 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없는 형편에 이 좌우지간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면은 이게 교회를 나오게 할까 개척을 해가지고, 야,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먼저. 그래가지고 그 많은 힘든 강원도의 무슨 옥수수를, 배추를 재배를 해가지고 2,000군데, 2,000집을 갖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갖다가 나눠준 거예요. 2,000집을. 그 주변에, 교회에 개척한 주변 2,000집을. 그래서 2,000집을 우리가 돌렸으니까 한 집은 한 가정이라도 교회에 나오겠지 그랬는데 한 가정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누구한테 또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2천 집을 또 다 돌렸다는 거예요, 다. 근데 돌리다 보니까 교회 가까이 한 가게가 있었어요, 가게가. 슈퍼인가 뭔가 가게가 있었는데 갔더니 그걸 가져갔더니, 아유, 이렇게 가져오셨냐고, 지난번에도 가져오셨는데 감사하다고. 아, 그래서,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봤더니 어느 일산의 큰 교회, 공항동에 그런 데 개척을 했나 봐요. 일산의 큰 교회의 집사님이었나 봐요, 그 가게 주인이.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 잘 먹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한 가지도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개척에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가게 집사님이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집사님에게 그 세미나를 했는데 물어본 거죠. 예, 당신 주변에 아는 교회 여섯 개를 써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써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써냈어. 그런데 그 발표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이름을 안 하더라는 게 개척교회 목사님 몇 번 섬겼잖아요. 개척교회 이름을 안 쓰고 다른 교회 이름만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집사님 찾아가, 집사님, 우리 교회 못 오시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 나중에 알아. 왜 그 교회 못 오냐?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를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이 큰 교회 다니는데, 이름조차도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마찬가지. 대형교회화, 그런, 그 어떤, 그런 거에만 자부심이 있을 뿐이지, 정말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아. 요즘에 타락이 그렇게 있어요. 예의상으로 한 번이라도 나와줄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와주는 거냐? 개척교회니까 안 나와. 다 개척교회란 이유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왜? 거기 가면 붙잡으면 무엇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절대 안 나간다. 절대.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안 나가고 큰 교회라고 나가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한 데를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날 시대가 너무 이렇게 타락했어. 그 타락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찬찬히 보면요. 회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다. 회개가 빠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죄도 짓지 않은 욥을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회개를 몰랐던 거예요. 제사는 드릴 줄 알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랐던 거죠. 낱낱해였던 죄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사만 드리면 용서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죄된 본성에 속해 있어서 뿌리 깊은 그 죄인인 것을 절대 시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나중에 만나서 얘기했더니 욥이 비로소 내가 이렇게 무지했는데 내가 다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고백하자. 다윗처럼 주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렸을 때 키가 적었는지 못생겼는지 부모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눌림당해서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정말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도 어려울 때는 항상 주님을 찾더니 사울왕에 쫓겨날 때 10년 동안 쫓겨날 때 항상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분이요, 내가 피할 바입니다. 늘 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던 그가 나중에 이제 위치에 딱 오르 상가에 명령만 해도 될 부하들은 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해도 자기는 왕궁에서 놀다가 밤에 해름찬 산가의 옥상에 가서 산책하다가 남의 여인 보고 그 여인이 저기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걸 알고도 데려다가 동침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집에 들어가라.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적진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죽었다고 얘기가 되니까 이제 자기 남편 죽었다고 초상을 치를까 아닙니까? 장례를 치렀을까 아닙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얼마 지나서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두 번째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내로 삼은 다음부터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까지 죽였느냐 이 가책이 이제 든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종일 쉬는 마음으로 빼앗아야 했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말라 비틀어진 쫙쫙 갈라진 그 땅처럼 저수지의 물이 쫙쫙 갈라진 거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괴로웠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바로 내가 그 주인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변명하지 아니하고 토설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와 악을 사하셨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회개란 제사법으로는 율법의 규정이 없으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법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이 회개라는 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다윗이 찾아낸 게 대단한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것이 죄다. 이것은 이렇게 해결한다.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죄 용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이 없어요. 죄라는 걸 지정하는 건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자기의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한편은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부하장수 단 한 사람도 적진에서 투항에 들어와서 그 유명한 아브넬이나 아마사 들어와도 죽이지 않냐 끝까지 보여줘. 두 번 다시 내 부하장수를 적진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입술만 나불나불해서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뼈아픈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진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구약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도 없어요. 율법에도 어디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것을. 왜? 그 죄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말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형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토설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저는요 신약의 관점에 들어와서 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영적 비밀이 있는지 또 어젯밤에 제가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못 지키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좀 깊이 나갑니다. 구약에는 왜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 죄를 지으면 처벌이 무서우니까. 여러분, 종은 용서가 없어요. 종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내일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줘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자기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종은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어요. 처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은 죄를 지어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2장에 읽어보게 되면 종은 맞는 것밖에 없어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냥 딱 범죄하면 그 지옥에 바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종으로 지어졌습니까? 근데 사람은 구약에 아직 어릴 때는 아들이나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초등학교 때는 가르쳐줘야, 아 이거 하면 안 되구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는 시대, 그래서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의 종처럼 아들이지만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도 없는 용서 방법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아들로 창조했고 그렇게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못하면 아들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회개를 몰라요. 성경 무슨 하나 읽어보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 주인이,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잘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 비유에. 종은 아무리 잘해도 사례가 없어요. 거기에 뭐 잘했다고 뭐 상급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종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주인이 전화 오면 쉬게 하겠느냐?
다시 수종 들라고 하지. 그게 종의 위치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천사였다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두 가지 존재 중에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용서가 되어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회개를 통하여 구약의 성도인데도 알아버리고 율법 아래 사는 거 살아오고 있었는데 아직 율법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아직 안 왔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면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시대에도 영적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가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떻게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제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것을 훈계로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올 때 뭐 그저 그렇고 이렇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주의 강단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더 들려준다니까요. 뭐 시간 때우거나 어쨌든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상황에 와서 졸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의 그 소원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이 생각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너는 너의 일, 목사 일 잘하고 나는 나의 일 잘할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로 주에 대해서 아파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시고 다윗에게 아들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준 것을 알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더 많은 영적 비밀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사오나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를 달라 강구하는 여인처럼 갈급할 때 내가 너에게 생수다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것을 찾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